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. 네. 박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. 저한테 반말해도 저한테 퇴장시킨다고 했었어요. 기억하시죠? 기억하시죠? 근데 기억이 안 나요. 말을 대해서 바로 문제 의식하고 사과했습니다. 하지만 박정훈 의원님은 지속적인 의도적인 반발을 이렇게 합니다. 하세! 요. 그렇습니다. 그만하세요. 하지만 저는 참습니다. 왜냐하면 대방하는 목적으로 얘기했고 제재도 떠나셨습니다. 일단 제 말은 그거에 대해서 독재라 표현도 자주 하시고요.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질의하시죠. 시간 주시면 위원장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왜 더 국민의 초등 의원들은 권위를 무시하고 관료성이 안 돌아가. 아니 질문 안 하실 거죠? 그게 언론이 아니라 아니 지금 질문 안 하실 거죠? 박정은 의원님 질문 안 할 거죠? 질문 안 할 거죠? 그럼 빨리 그 질의 하세요. 그 질의 하세요. 자, 김우영 위원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과를 했기 때문에, 그리고 제가 그러지 말라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행동도 모두에게 사과해야 될 행동이에요. 일어나서 그러는 거. 위원장은 마음이 없습니까? 위원장은 내가 동네 북입니까? 위원장은 여러분의 장난감이 아니고 동네 북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. 지금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두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. 야당 의원들을 존중해 주시면 아까 못 들으셨어요? 한민수 위원이 야당 의원들은 존중 안 하고 여당 의원들만 존중한다고? 못 들으셨냐고요? 없었죠? 그거 없었잖아요. 아니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김 의원 혼자 하는데 그냥 다섯 명이 그냥 김현 의원 하나한테 하니까 이게 아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려면 저기 팩트 체크도 잘 하시고 예 그러니까 아니 질문 안 할 거예요? 그러면 하세요. 아니 질의를 하시라고요. 질의하실 거예요? 안 할 거예요? 질의하실 거예요? 안 할 거예요? 근데 질의를 안 하잖아요. 계속하세요. 네. 계속 떠드세요. 네. 아 좀 지금 개념 좀 정확하게 써요. 사전 검열이 아니죠. 사후에 팩트 체크죠. 어떻게 사전에 무슨 말 할지 압니까?
아니 팩트체크 좀 꼼꼼하게 해달라고 예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? 네. 네. 아 그래서 질문 안 하실 거면 이 국감 방해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네.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. 지금 15분 지났어요. 본인이 얘기하시잖아요. 뭔 말인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. 뭐가 불법입니까? 그러니까 자, 자 질의하실 겁니까? 안 할 겁니까? 누구세요? 누구죠? 일어나세요. 나가세요. 하지 마세요. 사후 검열하지 마시라고요. 나가세요. 제발 그것 좀 하지 마세요. 나가세요. 왜 이틀 나가십니까? 나가세요. 왜 사후 검열하십니까? 나가세요. 왜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까? 나가세요. 이게 무슨 웃깁니까? 나가세요. 왜 사람 걸 맞습니까? 왜 사람들을 왜 말을 못하게 봤습니까?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! 네. 네. 네, 허탈해서 웃어요. 자, 정회하겠습니다.